예,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심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그 심동구 자유국 TV는 지금 구독자가 1,700명 정도까지. 예, 뭐잘안 늘었다 안 늘었답니다. 아, 뭐 제가 그좀 많이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구독 신청 좀 많이 눌러주시고 아니, 근데 어떤 광고도 분은 좀 많이 봐주십시오. 예. 뭐한한달 만에 10만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 지금 한 4개월 넘게 됐는데 한 예. 6개월 거의 반년 됐네. 예. 예. 아,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사시지만은 또 수시로 이뭐 이슈가 나오시면은 또 개인 유튜브 방송을 또 하시니까 심동보 자유애국 TV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도 많이 누르시고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고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기 뭐 광고도 수익도 나오고 글쎄요. 수익 광고 수익 아니요, 받고 있습니다. 혹시. 하여튼 저희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동님, 뭐 하시는 분이냐? 6개월 동안 우리 방송했는데, 제동님 뭐 하시는 분이시냐? 어떻게 미국의 군사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아, 해박하게. 그러니까 예. 이게 인터넷에 나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정밀하게 알고 계신다. 뭐 하시는 분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근데 그 분들.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제 이름 맞지도. 그 제동님,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양력 한번 띄워주세요. 예. 보시면은 아, 77년도 저게, 저. 77년도에 해군사관학교 31기로 임관하셨고, 국방TV에 나온 거예요, 지금. 80년도에 1980년에 북한 무장간첩을 격침해서 화랑 무광훈장을 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위함 함장 벤츠 마크십으로 선정도 되고, 그리고 미국 국방대학원 NWC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참 초대 정보작전 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하셨고, 지금 나라사랑 후원회 공동대표라고 계시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또 비상임 이사로 계십니다. 하여튼 저희는 엄청나게 쟁쟁한 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거 그냥 보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 작전 지휘하시고, 그 합참에서 그 작전 지휘하시고, 미국의 국방대학원 갔다 오시고 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한테 저분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예. 지금 촛불정권이 아니 불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아, 지금 좀, 뭐, 심각하게 지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뭐 어떤 특정 분야를 얘기할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총체적으로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예. 그거 못 느끼십니까?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조금 전에 오면서 보니까 뭐 부산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이 한 90%가 다 그만둔대요. 왜냐면 주 52시간 이거 묶여 가지고 그한 200만 원 가까이 그 월급을 받았는데 1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요. 그 내년부터. 그러니까 그 상태면 자기들 못 하겠다. 그러니까 집단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뭐 경제 문제부터 안보.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저 청와대 민간인 사찰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지금 자기들은 민간인 사찰한 네. 적이 없다고 그랬고, 저기 대통령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세월호 기무사가 세월호 민간인 사찰한 거그 특별 조사하라고, 뭐 그거 몇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이제서 와가지고 그렇게 아, 울고불고 그러니까, 대는 그냥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그, 기무사령부의 겸용, 예. 그, 문건 검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까지 그, 저, 특별수사단을 예. 구성하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그럼 7월 10일 날. 원래 기무사는 항상 계엄이나 이런 거를 항상 예, 뭐, 검토하는 그건 뭐, 기무사. 기능은, 그 당연한 기능이고. 그런데 특별수사단이 뭐, 군, 검찰 포함해서,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 합동으로 33명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했어요. 했는데, 기무사 문건은 뭐 압수수색도 엄청 뭐 수백 건을 군대를 하고, 뭐 엄청난 사람을 그냥 이렇게 그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놓은 게 없어요.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 겸용 문건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통령 지시가 참 어떻게 보면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무사 사찰 이 문제는, 결국은 기무사령관이, 전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그런 그 불행까지 자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니,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유발한다는 게 왜냐면 7월 10일 날그 인도 국빈 방문 중에
특별수사단 지시를 하셨는데 예. 7월 27일 날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예. 그것도 굉장히 그 희귀한 게 대통령이 잘 참석 안 해요. 아.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대통령이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예. 참석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데 예. 직접 참석하셨다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해가지고 또 지시할 수 있어. 어? 기무사의 그 세월호 유족 사찰한 거하고 예. 그 계엄령 문건 검토한 예. 거는 이거는 예.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예. 무슨 말이야? 그 자체만으로 있을 수 없다 이거야. 예.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 이게 완전히 이제 예. 불법이란 말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 맞춰서 막 열심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너무 그냥 그 무리한 수사를 했으니까 예. 오죽하면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아니, 그리고 또. 그렇게 가지고 이게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수갑도, 아니,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아,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수갑 채워가지고 포토라인을 세우고. 그 사람 완전히 그렇게 그. 그 뭐, 검찰에서 네. 뭐,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인가요? 예, 네, 뭐, 찾아가고. 그 양반을 그 뭐,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예. 중앙지검장 그, 하려면 몇 단계 건너야 된대요. 예. 급 점프를 해가지고 몇 단계를. 예. 중앙지검장이 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봤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 정도 됐으면 됐지. 예. 뭘 더 잡을 게 있다고 그렇게 예. 무례한 수사를 하느냐 이거야. 예.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나온 게 민간인 그러니까 지금 그 SSU나 UDT가 거기에 이 작전에 들어가니까 이 세월호 구조 하러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무사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 민간인들 아 그 이상한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뭐 행패 부리는 거 예. 없게끔 작전 방해하는 일 없게끔 확실하게 그 단도리 하라.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군부대가 어디서 작전하고 대규모로 예. 굉장히 대규모로 했거든요. 연인이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뭐 엄청난 수천 명이 예. 거기 동원됐다고요. 예. 특히 해군 예. 그 해남 구조대를 비롯해 가지고 예. 그다음에 해군 함정. 예. 장기도 그 체류하면서 그걸 그 조건 하에서 예. 구조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무부대는 당연히 가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럼 민간인들이 요구사항도 들어봐야 되고 예. 뭐 또 지원해 줄 거 있으면 파악돼야 되고 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 예? 그래서 군이 작전하는 거 민간인하고 이게 무슨 그게 저 서로 그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있다든가 하면 기무부대 여기서 만나고 지금 왔다 그것도 하고 예. 예. 그냥 또 민간인 그, 저, 필요하면 그, 군에서 돌아가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치. 민간인 요구사항도 또 군에 알려주기도 하고. 그죠. 이런 걸 또 위에 또, 저, 일선 부대에서. 보고도 하고. 예. 현장 부대에서 잘, 그, 안 되는 거. 예. 위에 윗선에 또 그, 지휘 보고 또 동향 보고도 하고. 그치. 뭐, 그래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 그, 현업. 정상적인 활동도 다 사찰로 그냥 매도해버려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잘 안 되는 게 있어도 자기들은 못 보지만은 또 제3자가 와가지고 보고, 야, 이거 좀. 뭐 좀 스무스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게 기무사 업무인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낙인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그거를 그 예. 억지 그거를 씌워버린 거예요. 예예. 기무사령부의 예예. 그 활동을 예예. 정상적인 활동을 예? 무슨 말 아닙니까? 예예. 민간인 사찰을 그걸 씌워버렸고 계엄령도 마찬가지고 예예. 이걸 가지고 뭐 군사 반란을 모의한 것처럼 예. 그렇게 그냥 그 씌워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그게 막 대대적으로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그죠. 잘 모르는 국민들은 기무사 아주 그 옛날에 그 못된 짓을 하는구나. 아직도 사찰을 하나 민간인들 예.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예.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런 놓고 청와대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찰을 한 거예요. 자기들 이거는 이제 명확하더라고. 그냥 계속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일개 그 김태호 수사 자기 실명을 밝혀버렸던데 예, 예. 6급이야. 그러니까 주사. 예, 예. 예? 6급이 이거 저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예. 연일 청와대에 안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 나왔다가 뭐 조국 민정수석이 또 한마디 했다가 예.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또 이야기했다가. 예. 뭐, 근데, 미꾸라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김혜겸 대변인 뭐, 연일 매일 이거 브리핑 해. 사설 보니까, 검찰 6급 1명하고, 청와대하고, 검찰 6급 1명대, 청와대 전체 해가지고, 야, 검찰 6급 1명이 세긴 세구만. 그러니까 이만큼 민감하다는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자기들이 계속 민간 사찰 가지고 이걸 그걸 했는데, 네.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예, 예.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마 제가 거기서도 참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방어를 이제 하는데 예,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예. 이게 이제 거짓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우영군 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이 딱 터뜨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저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검찰이 이 정식으로 조사한 했다. 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이렇게 했어요. 예. 발표를 이렇게 했다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며칠 후에 예.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적이 없는 걸로 놓은 거예요. 아. 그런데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리하냐. 이 거짓말이 예. 딱 나와버리잖아.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악수를 두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네. 이게 자꾸 거짓말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 사실은 맞다. 그리고 보고받은 것도 있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거다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 속이려고 하면은요. 예. 계속 말리 들어가게. 조그마한 거짓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정권 잡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뭐 국정원이 뭐 댓글 조작을 했다. 뭐 온갖 뭐 정부가 뭐 불법적으로 뭐 했다. 계속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집어넣고 기무사 직원들 다 집어넣고 아, 제가 국정원 직원들 다 집어넣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예. 정치적인 문제 이거 정직과 부정직의 문제고 예. 매번 이 정부가 저 내쉬는 뭡니까? 예. 어? 기회는 뭐 평등하고 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전혀 그게 어긋난다니까? 예. 자기들이 뭐 그동안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전직 총리 아들하고 민간 은행장 예. 등에 대한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 김수환 그 주장했거든요. 전직 총리 아들은 왜 그 하여튼 하여튼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 청와대에서 뭐냐 불순물이라서 이거 불순물 예. 바로 폐기했다 예. 했다가 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 그게 아니고 예. 정책 보고서를 위한 로우 데이터,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 또 인정했어요. 사실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에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첩보 조사. 이것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특감 반장이한테 보고를 하니까.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잘못 알아보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또 이게 문건에 확실히 놓았는데 이게 놓였잖아요. 민간기업이라고.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한 거로 딱 이게 보고서에 직시가 돼 있어. 예. 그럼 특검 반장이라는 놈이, 아, 이제 사람이, 어? 잘못, 공항철도가 공기업으로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걸 거짓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래서, 이거 아마 저 굉장히 이게 저 정직하게 어 예.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요 예. 이 정권이 굉장히 그 촛불 정권이라고 자기 스스로 촛불 정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촛불 혁명 정권 예. 근데 촛불에 타든지 예. 아 촛불 자체가 아예 그 충농이 예. 충농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촛불에 자기 수염이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그 왜냐하면 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 거 아닙니까? 저 태극기 집회 후원하신 분들 경찰이 4만 명인가 그 다 뒷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찰이죠. 그 민간인 사찰이죠. 그게 네. 그건 왜 민간인 사찰을? 그런데 뭐 그거는 정확한 내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 있지만은 하여튼 그리고 이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요. 네. 이, 김태우 수사관이, 예. 이거 민간인 사찰한 게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는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 그러면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 특감 반원이,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임의로 수집한 것이다. 임의로.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무런 지시한 적이 없다. 근데 예. 자기가 그냥 안 그래 한 거다. 이랬어요. 예. 이랬다가, 나중에 뭐냐면 조국 수석이 뭐 특진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 잘 해라. 아, 특진 시켜줄 테니까 잘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시받은 직원이
감찰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예.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예. 아, 그래, 지시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지시를 하는데 지시받은 직원이 감찰 활동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말이 안 돼. 지시받더라도 이게 민간의 사찰이 불법이면 안 하면 된다. 예. 아, 그런 말토당탄은, 야. 어? 유율 배반지이고 자기가 당측에 빠진 그런 거죠. 그것도 맹식이 대한민국 권력의 중추. 에서 그런 이야기 논다 이거야.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정신을 혼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러고 이게 무슨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 이거지. 문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 뭐 유전자가 왜 나오는 이게. 아 얘들 이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돌 던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유전자 이런 거를 아무 따서나 시적인 용어 이런 걸 갖다 쓰고 하면 멋있어 보이는 거 같은데. 예, 지금 왜냐면 이 정부가 제가 저 참 무리를 해서 계속 위험하다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지금 저 제일 큰 게 저 대북 북한 비핵화예요. 그런데 예, 예. 큰 소리 빵치는데 예. 북한의 비핵화 하나도 된 거 없단 말이에요. 예. 리스트 자체가 안 내놓고 있던데. 예. 그런데 지난번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예. 한다. 예. 응? 굉장히 큰 소리 쳤어요. 예. 그리고 언론에 그 도배되다시피 매일 그런 거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왔다고. 예. 쑥 들어와 버려 지금. 근데 김정은이가 예. 답방한다. 그것도 연내라고 모습을 박았다니까요. 예. 시한을. 예. 그런데 김정은 오리무중이잖아요. 예. 답방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핵화 사기에 예. 놀아난 게 지금 해를 넘기는 지금 이 시점에 예.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아니, 그.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낭패라, 낭패. 아니, 멍청하니까 사기에 당하는 거. 낭패가 이 문제까지 터지니. 예. 그리고 사고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KTX 통신부 화재부터 막 그냥 KTX 계속 나다 어제는 뭐죠? 그 고등학생들. 예. 펜션에 강릉에 예. 펜션에서 그래 됐잖아요. 예, 사고나. 야, 내가 어제 오면서 그 이게 그 금식 보니까 예. 그 실시간으로 또 청와대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는데요. 예. 그래 취재를 해 뭐예요. 아니 지금 청와대 조치할 게 뭐 있습니까? 예? 시신 그냥 수습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살아 있는 학생들 병원에 치료 잘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뭘 지원해 줘? 그러면 청와대 지시가 뭐 군이 지원할 게 있습니까? 예. 쓸 때는 그렇게 옛날에 세월호 가지고 7시간이 어떠니 저쩌니 네. 온갖 루머를 퍼뜨리고 해놓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재미를 봐가지고 세월호 장사를 아직까지 하려고 그 트라우마가 스스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이걸 비판이 무섭거든. 네. 그러니까 오버액션하는 거 오버액션.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가 그냥 교통사고는 거 알면서 그러면 해경이 처리하면 될 걸 갖다가 대통령 끄지고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7시간 동안 뭐 했니 해 가지고 온갖 거짓말하고 루머스 해 가지고 대통령 옷 뺏기고 그래 감옥에 쳐놓고 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겁먹어 놓으니까 그거 뭐 어떻게 퍼질까 싶어 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 지금 그것도 지금 뭐 문제가 보니까 그 연탄 보일러가 아니고 가스 보일러인데 뭐 그 배기구가 어떻게 뜯어져 가지고 그 가스에 질식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게 네. 이게 지금 제가 그제 아주 탈북자 예. 그 유명한 분인데요. 몇 분 얘기 들은 게 북한이 중국에 예. 중국에 가가지고 예. 중국 여권을 취득을 그 획득을 해가지고 예. 중국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취업을 한대요. 예. 예를 들면 북한 공작원이 그랬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취업을 해가 우리나라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예. 어? 탈북자로 해가지고 중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군을 해가지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는 신분은 공작원이라 이거야. 아. 그럼 그냥 그 공작원들이 장난을 치면은 얼마나 취약한 데 많아요. 우리 예, 예. 사회 곳곳에 예, 예. 뭐 지하 통신구부터 해가지고 저유소도 있고 예. 뭐 온수 그 지난번에 그 백성계 사고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들어간다 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냥 예, 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이분 이것도까지 이게 뭐가 그 KTX 탈선 뭐부터까지 이게 너무 취약한 데가 많다 보니까 예. 이거 장난치려면 얼마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군에서는 손 잡고 있어. 아니 국가안보실은 뭐 하고 있냐고. 그 청년들이 가스 질식해가 죽었는데 국가안보실은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자기들 말 그대로 대통령 책임지라고 한 것 같으면은
애들 3명 죽었다고 지금 청년들이 가서 자다가 가서 질식해 죽었는데 국가 안보실은 뭐 하고 있고 청와대는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 어젠가요? 그 예. 저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예. 북한 인권 결의안이 14번째로 그 2005년부터 매년 결의안 채택됐잖아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국제 행사 재판소에 예. 반인도 범죄자를 회복을 예. 검토해야 된다. 예. 안보리에서는 예. 안보리에서 예. 안전보장 이사에서는 예. 그리고 인권 여론에 가장 책임 있는 자 이게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에 예. 대한 맞춤형 제재를 근거로 했어요. 그런데 예. 이렇게 나가는데 국제 사회는 예. 똑같은 목소리로 예. 우리는 지금 저 통일부 이번에 저 북한 인권 있잖아요. 예. 자유도 빼버렸잖아요. 예. 인권 북한 인권 백서나 이런데 자유를 예. 아예 빼버렸. 그리고 뭐 그 전부 약화시키는 거야 지금. 예.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거야. 예.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도 그냥 없애고 말이야. 예.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 우리나라만 완전히 그냥 그 꼬대 북한 김정은한테 코가 깨인 사람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예.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짓을 하니까 지금 예. 이게 무슨 또 루머가 돌냐면은 그 우리 청년들 강릉 펜션에서 뭐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게 그 가스 밸브가 아 그 가스 연통이 어떻게 그게 뜯어져 가지고 가스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야 이거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것들 다 파묻으려고 애들 몇 명 죽인 거 아니냐 그 시선 돌리려고 이런 이야기들이 루머까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근데 이게 그만큼 지금 불안하고 예. 국민들이 예. 불평 이게 아주 팽배 있네요, 팽배.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는다는 거죠, 정부를. 예, 예, 그렇죠. 예. 20대 지지율이 20몇%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예, 예. 20대 남자. 예. 그리고 저 지난번 남북 군사 합의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심각하게 들어가거든요. 예. 아니, 근데 보니까는 GP 다섯 개가 그 폭파 안 된 걸로 발견됐다 그러더라고. 그거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대요. 북한이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막 문제가 아니지. 국민들이 불안 안 하게 예. 그 큰 소리는 지났겠다 예. 평화 다 온 곳으로 예.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된다니까 지금 그 지난 11월 21일 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 415명이 발기해가지고 예. 국민대 퇴로는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12월 6일 날 해병대 사령부가 예. 우리는 한강하고 NL 쪽에 비행 금지고요 예. 설정하는 걸 동의 못하겠다 예. 의견냈다고 언론에 막 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예. 뭐 해군도 거기에 동조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예. 12월 13일 성우회 총회가 있었어요. 성우회 가면 예비역 장성들의 공식적인 단체거든요. 예. 그 회비도 낸다고. 예. 거기서 모든 뭐 맹단도 해가지고 경조사도 이런 거 다 알려주고 이제 예. 일을 하는데 성우회 총회가 그 있었는데 국방 중경도 예. 국방부장이 참석한 모예요. 그런데 예.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한 모입니다. 했는데 제가 그날 그 갈라그러 다른 일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예.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야단난 거예요. 그 플로에 있는 예비역 장성들이 예. 아니 군사 합의서를 어떻게 했길래 예. 북한이 말이야 우리나라 전력 증강까지 시비 걸고 노느냐. 예. 아니 우리도 가지고 우리가 저 전력장 무기 사고 그 전력 증강하는 거를 예. 북한이 왜 시비를 거냐? 그다음에 대규모 군사 훈련까지 왜 시비 거냐? 예. 심지어는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까지 시비 건다 이거야 북한이. 그럼 노동신문에 쫙 나와요. 예, 예, 예. 노동신문에 정경도 국방부장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발언을 비난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북한이 예. 시비 걸 소지가 없는 말을 했어. 예. 왜냐면 국가의 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뭐. 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건데 하여튼 그런 거 시비 걸고 논다니까. 왜? 왜냐하면 군사 합의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것도 1조 1항에 예. 쌍방은 예. 대규모 군사 훈련 예. 및 무력 증강 문제 예? 예. 딱 나오잖아요. 예. 이거 다 남북 군사 공동의를 구성해서 거기서 협의하여 추진해야 된다 이거야. 거기서 예. 동의가 안 되면 못 하게 된다니까. 군사 합의서가 무슨 씨 군사 그러게 군사 훈련 이쪽 전력 증강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행 문제 예. 이게 폐쇄에 걸린다니까 앞으로요 북한 선박 계속 그 해상에서 유력 한적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 이제 폐쇄해 가지고 그거 검색해야 돼 해군이 그거 해야 돼 예.
어? 그럼 들을 수 없잖아요. 그 방치하는 것도 그 직무의 일하니까요. 예. 근데 그것까지 딱 원천 봉쇄해놔서 항행 방해 문제, 봉쇄 차단,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놓잖아요. 예. 예.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딱 되니까. 그러자 이래 되니까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그래 한 거로 그 보도가 돼 버렸어요. 예. 수정하겠다. 수정이 무슨 군사 합의 사항에 몇 개 조항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파기를.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이 그 수정에 응할 리도 없고. 예. 그리고 결국은 이 말은요. 군사 남북 군사 합의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정부에서. 아, 이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런데 지금 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어요. 예, 한변 있죠. 예. 한변. 예. 그런 게 이제 민변 있죠. 예. 그건 이 좌파 쪽 그 근데 그 대칭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변에서는 지금 이거를 헌법 위반이래 거야. 아. 왜냐면 그 이거 국회 동의도 안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임의로 국무회에서 그냥 비준을 해버렸다니까. 예예. 그리고 그때 그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예. 국회 동의 필요 없다 이래. 아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내용부터 그 추진 일의 절차가 예. 헌법에 명확하게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헌법 위반, 예. 헌법 소원을 예. 헌법 재판소에 예. 지금 추지 제기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대통령은 그 국가 안위를 보위할 의무가 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고 지금 국가 안위가 지금 보위가 됩니까? 다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데 예. 남북 간에 합의한 게 이제 북한한테 계속 빌미만 예. 우리가 알아서로 군사 주권 있잖아. 예. 군사 주권을 포기해 버리는 거란 말이야. 예. 군사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 우리가 우리 돈으로 무기를 사고 예. 무기를 생산하는데 예. 북한에 왜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예. 예. 우리가 우리 군대를 훈련을 시키는데 예. 왜 북한에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야.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찰하는데 왜 동의가 있어야 되며 예? 예. 우리가 방해 필요하면 금식을 하잖아요. 예. 우리 해군 지나가는 순박 오심순박 해군은 항상 금식을 하고 해행도 하거든요. 예.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군사 주권 말이 안 되네. 그렇게 해놓고 이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 지금 뭐 남북 철도 연결 지난번에 조사 갔다 왔잖아요. 예. 며칠 전에 예. 12월 26일 날 착공식을 예. 한대요. 그런데 예. 착공식 아시죠? 예. 저도 이거 조선소에서 그 근무를 해봐가지고 착공식을 착공식 하면 그야말로 착공하면 그때부터 건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예. 근데 설계도도 없어. 예. 아 조사가 또 이제 며칠 제대로 안 왔는데 예. 그걸 어떤 식으로 철도를 연결하고 예. 그다음에 그 북한에 그 KTX까지 깔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면 그 그런데 하여튼 거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철도를 구체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자재부터 설계가 돼. 기본 설계도 안 돼 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착공식을 한다는 게 왜 하겠어요? 하나도 지금 돌아가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예. 이거라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쇼하는 거죠. 계속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문재인 정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종전 연내 종전 선언하겠다. 아니 종전은 한국이 사인도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고 저기 휴전 협정에 사인을 안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그 당사자가 아닌데 무슨 종전 협정에 사인하겠다고 뭐 종전 협정 선언하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물건도 갔고요. 예. 그러면 그 미국의 그 국무성의 비건 예,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뭐 오늘 왔다고 예. 뉴스 놓는 것 같은데. 예. 아마 그거 할 거예요. 예. 이거 착공식하고 우리가 좀 철도 지원할 수 있도록 뭐 제재 해제를 뭐 해달라고 뭐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사실인지 아닌데 언론에 이미 보도돼 버렸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정상이 그 아르헨티나 갈 때 예. 체코로 들러가서 왜 그냥 그게 의혹이 많았잖아요. 예. 왜 미국 가까운 LA나 이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체코로 가가지고 그렇게 예. 역풍을 받으면서 이게 편수풍이잖아요. 그치. 체코로 가면 바람을 앞에서 받는다니까. 그치. 그러면 항공기가 더 시간이 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무리하게 체코 가서 아무런 것도 없어. 예. 그리고 체코 갔을 때 발표는 처음에 뭐 원전 수주를 위해서 간다. 예. 근데 원전 아주 그 하루도 안 돼서 말을 바꿔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를 했다. 가니까 대통령은 딴 데 가. 그래도 그 중간 커뮤로 해서 갔다. 뭐 이런 예. 말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자꾸 탄력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뭐 단독 보도로 예. 미국에서 대북 제재에 걸려 가지고 아. 왜냐면 대통령 비행기가 칼에서 예. 임대한 비행기란 말이에요. 아, 예. 그 민간의 항공기잖아요. 예. 그 북한 갔다 오니까 제재 한 거는 180일 동안 미국이 못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아, 예. 미국 대북 제재법에. 예. 그러니까 이게 못 가서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보도한데 청와대에서 뭐 부인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외신에도 나왔어요. 그 이야기. 예. 근데 팍스 뉴스에서 또 예. 보도를 해버렸어. 예. 블랙리스트. 예.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가 예.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미국 못 가잖아요. 비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임종석이 비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비자 안 나오고 대통령도 미국 못 가고. 야, 꼴 좋다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게 저 비건 대표한테 그 한미 워킹 그룹 구성했잖아요. 이 사람 지세 가지고 대북 제재 가지고 계속 예외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되겠느냐 이거야.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금년 들어서 제일 큰 사기친 게 그 뭐 어디 뭡니까 그 조갑제 TV 같은데 최대의 그 거짓말은 북한 비핵화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왜냐면 1년 내내 그거 가지고 국민들을 붕 떼어놨고 평화가 다 온 것이냐 했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 성사된 게 없어요. 그래서 문서로 가서 서명하고 말이야. 뭐 정상회담하고 합의서 발표하고 그 외에는 그 내용이 실행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예. 아니 우리는 우리가 막 해줬죠. 뭐 GPU도 철거하고 이런 걸 했는데 예. 북한도 뭐 그 정도는 했는데 실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쇼한 거 외에는 뭐 그 핵실험장, 핵실험장하고 저 미사일 발사장, 시험장 그거 뭐 폐기 쇼하는 거 외에는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실체가 그, 없어요. 지금. 그 일본하고 내가 싸우니까는 일본에서 제주도 귤에 대해 가지고 노열티 내라고 뭐 그렇게 또 시비 거나 보더라고. 근데 지금 그 지난번에 11월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그 미국에서 북한한테 그래버렸어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분석해 보도한 적인데 이라크전이 2013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2003년도. 2003년 2차 이라크전 일어나기 두 달 전에 미국에서 이라크에다가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아, 그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했대요. 그래놓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달 후에 그냥 공소를 한 거예요. 그럼 두 달이면 뭐 2월 달경에 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여차문이요. 근데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회담했잖아요. G20에서 만나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가 무역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90일간 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90일간 추가 제재를 그러니까 그 보복 관시하는 거를 유예하겠단 말이야. 그걸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저는 정확하게 그저께 그때 저도 물어보셨어요. 90일간 유예를 한다는 얘기는 첫째 거는 중국이 90일 동안 북한을 석유를 끊어라 이거 석유. 아니면 중국 국영 석유 공사가 있어요. 그 제재 받을지도 몰라요. 아. 그 포함해서 90일 후에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중국은 경제가 완전 폭마합니다. 폭마.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북한 문제가 걸려 있고요. 예. 왜? 시진핑이 약속했거든. 북한 대북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정책을 100% 100% 100% 협력하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야. 대신에 좀 봐주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90일 동안 그러면 일단은 그대로 유예해 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이 사람은 이거 저 90일 동안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북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살짝 말이죠. 제재 위반해 가면서 하면은 90일 후에는 완전 시진핑 정권이 붕괴할 정도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중국의 그다음에 국영 그 저기 석유 회사가 만약에 미국한테 제재를 받으면은 사우디 미국의 가장 친한 중동과 사우디니까 사우디에서 기름 못 사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거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부터 뭐 우리나라 LG 뭐 삼성 뭐. 근데 삼성은 며칠 전에 반도체 인도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거 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모바일
예. 모바일 그러니까 저 예. 스마트폰 예. 공장을 폐쇄하고 예. 인도에다가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인도로 간대서. 예. 딱 그거는 뭐냐면 이게 땅이 만든 거야. 90일 동안에 예. 갑자기 그걸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럼 10% 관세 매기는 걸 2,500억 대에서 내년 1일부터 원래는 25% 올리게 돼 있거든. 예. 그다음에 나머지 2,750불인가 해가지고 전 대미 수출 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려고 추진을 했는데 예. 그걸 유예를 일단 해놨잖아. 예. 왜냐면 그거 하면요, 그 투자한 기업들 우리 삼성, LG 뭐 등등 메이드 인 차이나로 미국 수출할 거 아니에요. 예. 관세 25% 감당하겠습니까? 그게 공장 뭐냐? 공장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0일 동안에 철수하라니까 철수. 예. 철수 그걸 유예를 준 거예요. 유예를. 아.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에 그 한 거는 이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삼성은 사실 뭐 주주의 거의 뭐 한 60~70%가 미국인들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라 봐도 뭐 무방한데,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먼저 빼는 거는 미국에서 야, 씨, 그 주주들이 야, 빼라고 했구만 의미를 알려주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제일 그러니까 기업은 또 생존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 뭐 전략의 판단을 해서 철수를 할 거다 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라니까. 이걸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그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맨날 뭐 민간인 사찰이나 뭐 하고 있어서 그런지 엉뚱한. 그러니까 청와대에 영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청와대에 엉뚱한.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외신은 못 읽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그렇대요. 그 전부 다 돌 던지고 전대협 애들 뭐 데모하고 이런 애들만 뭐 500명을 뽑아가지고 청와대 영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강경화 외교장관을 영어를 잘하니까는 아니 그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고 예.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외교관들은 일선 외교관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현지어. 예. 그럼 근데 지금 4대국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예. 이 네 개국 대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익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근데 그 4개국 대사가 현지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럼 우용권 러시아 대사? 예. 러시아 말 한마디 못해. 그건 뭐 하러 갔어요, 그거? 응? 그 다음에 일본, 뭐, 이순? 예. 일본 대사,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예. 일본 말 한마디 못해. 예? 그 다음에 중국 대사? 예. 한마디도 못해 중국말. 예. 뭐 니 하오마 이 정도는 할지 모르겠는데. 니 하오마 오시 한국이야. 근데 외교관들이 이제 중요한 국가 이익이 예. 걸린 문제를 예. 외교를 뭐 협상을 한다든가 할 때, 예? 예? 그 뭐 인사만 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이런 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 한마디도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 대사는 모르겠어요. 하겠죠. 영어는 하겠죠. 영어는. 아니 근데 그런데 뭐 청와대가 뭐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그러면 그거를 대사한테 통역해 주는 애 보고 니 보고 그 친구 보고 야 통역 보고 니가 대사라고 해야지 그러면 씨.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아마추어가 예. 이제 지금 뭐 거의 2년 채로 내년에 뭐 3년 채로 들어가잖아요. 예. 1년 반에 임시 해놨고 예. 그 2년이 가까이 되는데 예. 이 나라 말아먹는 거는 2년은 금방 말아먹는 네. 거예요. 네. 아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뭐 엉망진창으로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야 그 북한 만약에 그 적화돼 가지고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뭐 고려 연방제 통일되고 하면은 야 지금도 이 사람들 숨이 막힌다고 깨끗거리는데. 북한하고 통합돼봐라, 씨. 사람들 얼마나, 피눈물 흘렸지. 지금, 이 예방주사 놓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보니까,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 아, 지금도 힘든데, 뭐, 남북, 뭐, 연합해가지고, 씨, 저, 고려연방제 해가지고, 북한하고 통합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우리가 북한에 먹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되는데, 그, 이제 연말 연초가 됐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딱 하나의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 하야 하면 돼요. 하야 하면. 아이고. 하야 하면은 그 모든 국민들이 다 기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뻐하고 저기 뭐 북한 주민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합니다. 예. 미국
국민들도 기뻐하겠지 뭐. 그런데 그 저 예. 1년 반이 그 2년이 다 가기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예. 우리 저 군에 저 병생 있었잖아요. 한 총령 때까지 한 연간 장교까지 말이죠. 예. 한 수십 년을 왔. 예. 1년마다 옮겨요. 예. 근무 기간이 1년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함장을 한다 이거야. 예. 함장이 10개월 이상 하면 함장 필이 돼요. 예. 그 10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부분 교체가 된다고. 예. 무슨 말인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업무 파악 당연히 예. 함장 딱 임명 순간부터 예. 함장 그냥 쫙 전투 지휘할 줄 알고 예. 조함하고 말이죠. 예. 다 부대 관리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 네. 그리고 1년 지나면요 예. 함장 끝났어. 예. 끝나고 다른 사람도 임기해야 돼. 예. 그렇게 긴 기간이란 말이야. 아. 이 정부가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예. 내년부터는 잘하겠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출범 전부터 뭐라고 그랬죠? 예. 준비된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다. 예.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내가 아무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국민 예. 안심을 준 건데 예.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예. 맨날 그냥 허둥대다가 예. 거짓말로 띄우다가 예. 악수를 뜨다가 또 제 안 풀리면 거짓말로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국가 경제는 완전히 폭망해버리고 예. 안보는 안보대로 완전히 그냥 무장 안보 해체가 돼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걸 도덕적인 측면까지 완전히 예. 그냥 무너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 이번에 내가 뭐 이거 회복 불가합니다 이거. 이번에 뭐 저기 뭐 유엔 인권 뭐 그 뭐 통과되고 유엔 인권법 통과되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강간범이라는 강간범의 수괴라는 거 아니에요? 강간범 여성 인권 유린 그러면 여성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강간범을 처벌을 해야지, 처단을 해야지, 왜 그거 붙잡고 얼싸안고 춤추고 오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 여성들 강간하고 납치하고 고문하고 그러면 그게 완전히 죽이고. 그러면 여성 인권 유린하는 범죄자인데 강간범이고 한데 그거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처단을 해야지, 그거를. 아이고 참 정말 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데 너무 상식과 거리가 먼 예. 정책을 처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많이 그 깨쳐가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예. 또 국민이 원래 있던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예. 볼 수 가능이 아닌데 이게 국민들도 이제 각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근데 이 정부가 예. 국민들 그 인식 체계를 마비시키나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언론을 다 장악해가지고 예.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국민들이 예. 제대로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저게 아닌데 싶어서 뭐 확인하려면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거야. 왜냐면 예. 정확하게 얘기해주는데 유튜브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나머지 뭐 지상파, 종편 이런 데 전부 하나같이 나와가지고 문비어 증거만 얼표되고 예. 정부에 불리한 얘기 잘 안 하고 말이죠. 했다가는 또 팬들도 잘려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정확한 진실을 못 접하게, 예. 국민들 인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니까요. 제일 잘못하는 게 그거래요. 예. 이 정부가.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진실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 하루 이틀 얼마간에 가릴 수 있어도 오랜 거는 못 가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막 이제 아니다 이거야 예. 국민들이 이게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지금 지지율이요 급락하고 급락 제가 보기에는 그 급락하는데 그 뭐 조작해가지고 그 뭐 40 조작에도 그것도 한계가 있다니까 40몇 프로 하는데 아무튼간에 뭐 저기 지금 하여튼 그 촛불 정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내년 되면은 더 이제 최저임금 오르고 하면은 뭐 더 이제 고통스러워지겠죠. 아유.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누구 뽑아가지고 뭐 제가 못한다 이게 할 게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 촛불 든 분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분들도 국민이야. 예. 태극기 든 분들도 국민이고 옛날 그 2년 전 탄핵 사태 때 예. 다 국민들 왜? 어느 특정 집단 정권을 위해서 한 거 아니라 예. 그렇게 봐요. 제 예. 개인적으로 예.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배신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배신감. 우선 자기가 지금 생활이 어려워졌고 예. 하는 거 보면 뭐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거야. 예. 우리를 속였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
촛불 대신에 뭘 들겠어요? 저는 돌멩이를 들 것 같아요. 저는 낯을 들 것 같아요. 진짜 촛불 대신에 돌멩이가 자친 그 촛불 혁명정권이랍니다. 날아갈 수 있어요. 아니 옛날에 그 저기 그 프랑스 대혁명할 때 그 혁명에 참여했던 애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모가지 다 잘렸습니다. 그 단두대 올라가가지고 혁명이라는 게 그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온대요. 그게 그러니까, 정권은 유한하고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정권의 이런 일하면은 저는 이러하겠어요. 정직하게 정직. 절대 국민들을 속여서 통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 속여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10위권에. 그리고 전 세계 민족 중에 제일 그 지능지수가 높은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학력이 제일 높아. 퇴졸자가 80% 90%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국민을 어떻게 속인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는 척경은 정직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직. 아니, 처음에... 정직하지 않으면은 허위가 계속 드러나는 때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영어를 뭐 잘하는 애들이 없는데 요즘에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니까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어미 외국 안 나갔던 애들도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애들이 다 해외 외신 보고 요즘은 구글 가가지고 번역기 돌리면 기사도 그냥 다 한국말로 번역기가 나오는데 얘들은 구글 번역기 쓸 줄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간에 오늘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뭐 간에 하여튼 우리 저 그 신동보 자유TV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좀 많이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 1700이니까 이제 2000명 이제 2000명까지 좀 여러분 가셔가지고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또 좋지 않습니까? 2700에서 2000 되고 또 3000, 4000, 5000만명 되고 하면은 좋은 거죠. 아무튼 간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